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버로 보이지만 유튜버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냥 친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들리지도 않게 더 멀리 가 있을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카메라 체크 원 투. 아 면도를 했는데 여기가 좀 따갑네. 아씨 아픈데. 자, 어쨌든 슬레이트부터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네 여러분, 드디어 여드름?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반팔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지금 반팔티를 입고 왔어요. 요즘 멋있지 않아? 이거 뭐냐면 뭐냐 이거? 닭인가? 닭인 것 같아. 이거 그 불알 아니 그 벼슬? 어 그거 달려있어요. 어? 닭이 아닌가? 새인가? 어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봤지? 안 봤을 수도 있잖아.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머리를 정리하고 왔습니다. 지금 머리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잠시만요. 확실한 거는 저번보다 숱을 엄청 쳤어요. 숱을 거의 그냥 개수 쳤습니다. 원래 수초도 인연이라 그러. 아무튼 제가 원래 장발에 되게 현타가 왔었는데 이번에 정리하고, 정리만 한 게 아니야. 이번에 정리하고 메이크업 받고 화보까지, 화보가 아니지. 그 광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좀 왜 이렇게 요즘 못생겼지? 왜 이렇게 머리가 마음에 안 들지? 요즘 뭘 해도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마침 머리 자르는 김에 그렇게 메이크업까지 해주시니까 오랜만에 괜찮은데? 네 아무튼 요즘 뭘 해도 별로고 이런 시기가 왔었는데 머리도 자르는 김에 메이크업까지 이렇게 진짜 완전 제 얼굴 보시면은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점까지 다 지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뽀샵을 안 하고 사진만 찍어도 뽀샵이 돼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그 거울 보는 맛, 진짜 그 거울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막 프로필 같은 거 찍으면은 항상 뭔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뭔가 그냥 아 네 이걸로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진은 진짜 한 몇십 장 찍었는데 다 잘 나온 거야. 진짜로 다 잘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 저는 장발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장발 포기했으면 아마 벌써 후회했을 거야. 지금 머리 정리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마 벌써 후회했을 거야. 역시 연애할 때도 권태기를 지나면은 다시 좋은 시기가 오듯이 얼굴에도 권태기가 오면은 좋은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 좀 그거를 좀 참고 좀 아무튼 정리를 조금 한 건 잘한 것 같아. 지금 이게 되게 짧아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거 내리면 입술까지 와요 여러분. 헤어밴드를 살짝 쇽 이렇게 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브이로그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머리를 정리했는데 뭐 머리 정리에 대한 말도 없이 그냥 브이로그가 끝나버렸더라고요. 저는 항상 브이로그에도 좀 기승전결, 뭔가 결론을 내야 돼. 그 브이로그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전달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말하면서 다 보인 것 같은데? 머리가 일단 뒷머리가 좀 많이 잘렸어요. 또 뒷머리가 그때 막 잡히면 이렇게 앞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깨 잘 안 닿는 정도? 괜찮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컨텐츠 같은 걸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브이로그를 찍으면 좀 특별한 날이나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 뭐 처음으로 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브이로그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나름 일상이 그렇게 평범하다 생각은 안 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 어떻게 컨텐츠화 시킬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원래 제가 한 7분에서 10분 정도로 올리는데 이제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찍어가지고 2분 3분짜리 브이로그라도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컨텐츠가 하나씩 올라오는데 거의 이틀 3일이면은 컨텐츠가 하나씩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일 올리면은 그렇게 매일 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솔직히 좀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토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편하긴 하지만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해도 뭐 먹방을 한다든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라이브를 하면서 하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했었는데 라이브는 조만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뭐가 없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일상이라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유튜버로 보이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냥 주변에 한 명씩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유튜버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냥 친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근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제 브이로그를 많이 시청해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뭐 이번 영상 어떻다 저번 영상은 어땠다 이런 것 솔직하게 그냥 이번 영상은 솔직히 개별로예요. 이번 영상 진짜 그냥 죽여 패볼 다음 영상은 뭐 이런 거 찍어주세요. 아니면 뭐 여행지 어디 가주세요.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저를 기대해 주시는 게 있어야 저도 그거에 따른 좀 더 노력하는 게 생기는데 최근에는 요즘 그냥 물론 칭찬도 너무 좋은데 칭찬만 있으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아 나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라고 발전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악플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좀 들어오는 피드백 같은 게 있어야 아 그래도 이런 건 좀 더 발전을 해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댓글 좋은 댓글도 좋으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이번 영상에 갑자기 칭찬 아무것도 없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겐다즈.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3만 4만 아! 안 할 뻔했어 안 할 뻔했어 모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